첫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켓세븐으로 출발을 합니다. 월요일에 함께 할 분 만나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종남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냥 전혀 잘 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조금 한숨은 돌리셨는지 차장님. 일단은 개인적으로 주말에 좋은 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마저 반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마음의 짐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사실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네.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좀 늦춰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사실 있었잖아요. 댈러스 연은 네. 총재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시아 증시를 다 누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담도 있었는데 뭐 이것과 관련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김 네. 그 미국 북핵 대사가 이제 방안을 해서 러시아 측도 방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북한 핵과 관련된 뭐 협의가 오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내심 마음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하루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이제 마켓세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오늘은 수소 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뭐 전혀 없었던 얘기가 깜짝 이슈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네. 지난해 발표했었던 중장기 전략 2025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중에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수소 연료 전지 기반 수소 솔루션 비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조 3천 216억을 네. 투자해가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이제 울산에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짓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 금액이 과거에는 충주에다 연료 공장을 지었을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7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조 3천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이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뭐 가능할 만한 네.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소차가 되냐 마느냐에 대한 사실 이야기들은 많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공급자가 결정짓는 거지 우리가 어떤 폰이 더 좋아서 이쪽 폰을 더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결국 애플이나 삼성이 만드는 폰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완성차 현대차가 이 길로 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증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기차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나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슈가 좀 발표됐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뉴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뭐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네. 구조상 뭐 대량 양산 시에도 뭐 전기차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직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네. 신경을 써야죠. 사실 그래서 그런 뉴스들 때문에 네. 그동안 수차들이 못 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뉴스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소차에 불편했던 점을 시장에서는 다 노이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수소 사업 밸류 체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얘기를 저희가 먼저 나눠봤고 네. 뭐 현대차, 뭐 넥소 유명하죠. 그 외에도 현대제철,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 수소 사업과 관련된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투자 결정이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구축 일환으로 좀 어떤 영향력을 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수소 생태계의 네. 밸류에이션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투자하게 될 인프라 투자, 이 테이퍼링이 자꾸 딴지가 걸리는 것도 인프라 법안이라는 정치적인 이슈,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1조짜리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하원에서는.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3.5조 플러스에 관련된 인프라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근데 여기서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자극을 좀 주는 것이다라는 느낌도 지금 갖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인프라에 대한
시간이 늦어질 뿐 인프라 투자는 저는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유럽에서는 수백조의 달러에 대한 수소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통과가 됐었을 때 틀림없이 거기에서 한 기둥과 같은 축을 차지할 것이 바로 수소 경제인데 이것을 논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어쨌든 인프라를 준비하면서 나의 꼽아서 갖고 오는 데는 수소 경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수소차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트리거를 제공한 것이 모비스의 투자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수소차가 다른 거 대비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었던 점은 전기차 대비 강점을 갖고 있었던 점은 충전 시간이 짧고 대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전기차가 기술력으로 이것을 많이 극복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서 전기차 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소 충전소가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몇 킬로마다, 120킬로마다, 이렇게 150킬로마다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수소차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는 좀 극복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고 한다면 수소차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벤츠가 포기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수소차를 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트럭이라든가 버스, 상용차에 대해서는 벤츠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것이 현대차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프라 뉴스가 나와 됐었을 때 이제부터 전기차가 만약에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사실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제는 수소차도 이제는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좀 거기에 기준선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수소차와 관련된 주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소 밸류체인 중심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수소 관련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 별개로 좀 차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저는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느린 템포로 바라봅니다. 현대모비스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 기업이고 그 아랫단에서 현대모비스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 방향 현대그룹이 확실한 수소차에 대한 방향을 잡았을 때 1차적으로는 아랫단에서 수소차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수혜를 1차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갔군요. 일단 그런 뷰로서의 비전 제시를 해서 네.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 그거는 참 조금 더 좀 천천히 느린 템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대모비스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 이제 소식으로 먼저 네. 풀어보기는 했는데 일진하이솔루스의 또 다음 달 그렇습니다.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청약 넣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진하이솔루스의 이제 상장이 수소 테마 열풍을 또 시장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요 종목 자체가 단독적으로 불러있을 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볼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임팩트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을 시장을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슈를 던지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24, 25 이번 주에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공모 예상가는 25,700원에서 34,300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9월 3일에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주주는 이제 일진 다이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대주주가 도레이 첨단세가 갖고 있고 자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은 수소 저장 용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업을 영위해 절반 정도 영위합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된 사업을 절반,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 관련된 환경 쪽을 그렇습니다. 환경 사업부가 네. 절반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제 사업은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투자한다는 시점 이런 타이밍에 너무나도 좋게 이제 자기의 임팩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일진하이솔루스가 넥소 차세대 모델 수소 탱크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기사도 제가 지난주에 보기는 했는데, 뭐 수소차라든지 수소 선박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진하이솔루스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분야에서? 일단은 그 수소차 타입에 들어가는 그 수소차의 연료 탱크가 타입이 1, 2, 3, 4가 있는데, 이 4타입을 이제 지금 앞으로 다 적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아직은 현대차가 넥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넥소에 단독 공급하는 것은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새로운 어떤 수차에 대한 그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었을 때도 거기에 이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럽과 관련된 뉴스가 또 20일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파운 그룹의 수소 연료 저장 장치 시스템 공급 계약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첫 계약은 이제 환경 특장 트럭에 대해서 120대 물량 정도에 대한 공급 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2000대 계약 물량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수소가 어땠는지라고 봤었을 때 이 회사가 매출을 좀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86억 매출이 2019년도에 885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113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자기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수주가 들어왔으니 이것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다 나쁘다라는 비율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수차가 전혀 못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이쪽 수소차 관련된 산업이 개화기에 있는 어느 자리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지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의 트렌드 면에서 보나 뭐 정책 측면에서 보나 또 기업들의 행보에서 보나 뭐 수소 테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일진하이솔루스의 이슈로 살펴보기는 했지만 수소 관련 중에서 좀 모멘텀이 존재하는 탑픽 종목 차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인프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현대그룹,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뭐 이제 수소를 이제 충전소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도 있지만 대형 집단에서는 타피오로 보는 것은 사실 효성중공업이거든요. 어쨌든 수소를 충전소를 해야 돼요. 충전소에서는 국내 탑픽 기업이고 이제 액화수소 탱크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여기에서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가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주가가 좀 높았을 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담아가기에는 손색이 없는 비율로서 효성중공업을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주단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전통적인 수소차 관련된 주들은 지금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함께 다 좀 주가가 좀 차트가 좀 망가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도 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특징조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기라는 종목인데요. 뭐 단일가 이게 매매로 들어간 데 가지고 시간 외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종목. 맞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5G에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업이 예전에 서진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삼기라는 종목이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변속기에 대해서 알루미늄 매출 비중이 88%인데 어쨌든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수소든 전기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법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자기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자기의 칼날을 좀 수급으로 주가로 좀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종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얼마나 잘 갔는지 시장 대비해서 정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트는 그냥 뭐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고 시간에서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되는 차트죠. 출발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시장에도 이렇게 강한 돌파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제히 반등을 주면은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갔던 종목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뭐 빠지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동양피스톤입니다. 이제 동양피스톤은 좀 의아하죠. 동양피스톤 하는 일이 그 피스톤 회사거든요. 그럼 이 피스톤은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이잖아요. 피스톤으로서는 이제 국내 1위 차량용 피스톤 기업입니다. 전 세계 4위고요. 그런데 네, 수소차는 모터가 써야 되는데 왜 엔진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사업 개편이 됐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에 선정된 기업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친환경주로 색깔이 바뀌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동양피스톤이다. 그래서 주가 차트가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이렇게 양봉을 뚫고 좀 지지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상하프론테크인데요.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스택, 수소내장치, 필수 소재라는 이제 멤브레인을 상용하는 기업인데 상하 프론테크까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좀 수상한 종목까지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네. 지금 빠르게 막 종목을 읊혀주셨는데 뭐 3기 그리고 동양피스톤,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소 관련주 내에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 4개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차장님 덕분에 수소 테마 쪽 공부를 또 확실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